여기에다가 또 지금 심각한 게 또 나왔습니다. 예. 근전도 검사라고 근육과 신경을 보는 검사를 하셨습니다. 예. 자극이 세지세요. 와. 어깨는 회전 근개가 부분적으로 손상이 와 있고 팔꿈치도 근육 손상이 있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오른쪽 팔은 굉장히 심각해요. 손가락 해보시죠.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방아쇠 느낌이 들죠. 이게 방아쇠 수지라는 건데 손가락 근육을 움직이는 막이 유착이 돼서 뭘 잡으려고 그러면 아파요. 휴식을 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수술까지 해야 됩니다. 그 뭐 손가락이 어떻다는 거예요? 손가락이 이게 잘 안 펴져요, 이렇게. 아, 이게 안 펴진다고요? 네, 이게 한번 부으면 약간 이렇게 딱딱 걸리는 느낌이죠. 그래서 이제 안 될 때는 이쪽 손으로 이렇게 펼쳐야 될 정도로. 왼손에 도움을 받아요, 열릴 정도예요? 스스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. 왜 그러는 거예요? 왜 그러는 거예요? 직업병 아닌가? 최근에 이제 제주도 매장 오픈하면서 거기서 이제 면 삶는 거를 계속 담당해서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온 거야. 이쪽을 많이 써서 아무래도. 네, 양쪽 팔이 다 이제 면을 삶고 헹구고 이런 걸 많이 그렇구나. 하다 보니까. 뼈도 지금 나이보다 굉장히 약해졌고 신경도 손상이 많고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이렇게 계속 지내면 앞으로 셀프 일을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. 심각하네요. 그러겠네. 이건 충격적이네요. 정말 요리밖에 해온 게 없는데 걱정이 많이 되죠, 이제. 그럼 가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지? 생활비도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